안녕하세요. 라이브 당진 정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바로 당진시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보시다시피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당진을 여기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특급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여러 번 고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계 테니스 랭킹 85위, 네, 대한민국 테니스 랭킹 리더 누구죠? 권순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라이브 당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팬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테니스 국가대표, 아,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 권순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수 해서 되게 나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어리시죠. 네, 네, 아직 어린 편인 것 같아요. 네, 올해로 네. 23살이요. 네, 아, 이 23살의 나이에 테니스 랭킹 85위까지, 세계 랭킹 85위까지 정말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브 당진에 이렇게 특급 게스트를 모신 거 너무 네, 영광을 생각하고요. 저희 라이브 당진이 오늘 이렇게 권순 선수를 만나게 된 이유는 저희 시민 재능 기부 프로젝트 배운 당진 여러분 아시죠? 네, 거기에 우리 권순 선수가 오늘 네, 같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네, 그 현장에 라이브 당진이 한번 와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이제 이 인터뷰 진행하려고 봄부터 기다렸는데 계속 승리를 하시면서 네, 전전하시면서 이제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올해 몇 경기나 치르셨죠? 올해 28경기 대회를 뛴 것 같아요. 네. 네. 어디 부상 당하시지 않으셨나요? 다행히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네. 네. 중간에 잠깐 좀 부상이 있으셨던 걸로 알아가지고. 올해요? 아니었나요? 네, 올해는 부상이 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았나 하여튼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어쨌든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권순 선수랑 네, 우리 조금 사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개를 수집을 해봤어요. 네,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테니스 선수가 꿈은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요. 네. 네, 어떻게 근데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었고요. 또 뭐 이제 축구를 되게 엄청 좋아했었는데 뭐 대회까지 나가는 뭐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또 테니스를 좋아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를 테니스를 시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영향이 있으셨네요. 네, 저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자, 그러면 몇 살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1살 때부터. 네. 아무래도 운동은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해놔야. 네. 근데 이게 내가 타고난 것 같다, 운동신경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아니요, 타고났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권순 선수가 우리 2년 전에 그 이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정말 괄목할 만한 주목받는 선수였지만 지금 2년 후 지금 정말로 실력이 월등하게 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연습으로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느 순간 어느 한 대회에서 잘하는 선수랑 딱 한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시면서?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테니스가 어떤 이제 스포츠인지 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 경기로 치면 이렇게 축구 같은 게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시니까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제가 듣기로 테니스가 신사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축구 같은 경기나 농구 같은 경기나 이제 과격한 몸싸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상대와 상대 선수 사이에 네트도 있고 해서 뭐 이제 과격한 몸싸움도 없고 그냥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네 이제 서로 그냥 연습해왔던 플레이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신사적인 스포츠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많고 네, 코트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그럼 우리 선수에게 또 궁금한 점 또 드리겠습니다. 자, 평소 연습 훈련에 있어서 그럼 가장 주력하는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연습하면서는 뭐 전체적으로 똑같이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저의 단점적인 부분보다는 장점을 조금 더 살리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장점이 네. 뭔지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장점!
서브와 포인트 그리고 네트 플레이가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장점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배워본 당진에서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본 당진은 지금 라이브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네, 이따가 네,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노하우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에서 저는 사실 테니스를 잘 모르는데 이 테니스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브라고 들었어요. 네. 그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네. 쉬운 부분이 서브인 것 같아요. 아, 제일 쉬운 부분이군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네. 공을 올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공을 치는 스스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백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움직여서 쳐야 되는데 제 생각이 네. 짧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브가 네.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네. 서브에서도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도 아직 서브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네, 아, 뭐, 되게 겸손한 모습을 아니요 아, 네. 네. 혹시 저희 라이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 들어오시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있나요? 우리 PD님? 네, 저도 잠시 한번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너무 그 게릴라로 진행을 해서 네. 사전 공지는 많이 못 드렸어요. 인터뷰 자체를. 네, 그래서 아직 지금은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진행을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네, 라이브 당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선수의 롤모델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일본의 케이 니시코리 선수라고. 아. 네. 스타일이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선수 스타일을 좋아하고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네. 선수는 지금 현재 랭킹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세계 랭킹이 14위 정도에 네, 아주 네, 실력파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현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테니스를 빛내고 있는 우리 권순우 선수. 네, 이번 올 한 해는 정말 대스타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네, 후년에도 계속 이제 성장하시면서 월드스타가 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그리고 당진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뭐 올해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저도 이제 팬분들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또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선수 다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하게 네,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자, 그것은 내일 팬미팅이 진행되죠? 우리 권수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팬사인회가 우리 3시부터인가요? 네. 네, 3시부터 문예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또 우리 선수에게 전해준 응원 메시지도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테니스 노하우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많은 지금 연습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계신데요. 자 우리 선수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직접 알려주시는 배워본 당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당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 선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